저는 사실 저는 한때 엄청 빠져있을 때가 있었어요.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웬만한 각성제로는 이게 되지 않으니 강남에 쪽에서는 한때 극심한 우울증을 만든. 사회적으로 문제 시 되는 마약 혹은 알코올이나 도박 같은 중독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있는 데가 이제 사회 산업국이라는 데인데 그 사회 산업국 안에 열다섯 개의 부서가 있는데 그 열다섯 개의 부서 중에 하나가 이제 카포 성모 병원이라고 그 한국 주류 협회에서 자기들이 이제 술을 팔잖아요. 네 술을 파는데 술에 따른 폐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약간 사회 공헌 사업처럼 병원을 만든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기네가 술을 팔고 자기네가 판술 때문에 생긴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치러... 그래서, 네, 그래서 원래 출발은 <laughs>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병원이었는데 시작은 했는데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 그 병원을 이제 천주교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요즘에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를 되게 많이 하고요. 특히 요즘에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저는 이제 직접 만나보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거기 원장님한테 얘기 들어 봤더니 요즘 청소년들 중에서 마약 중독자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 병원에 어쨌든 치료를 바로 받으러 오는 사람은 거의 빙산의 일각인 거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도 현저히 느낄 정도로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마약 중독자가 온라인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이제 청소년들은 어 성인 마약 중독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어떤 환각이나 뭐 환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삶이 너무 힘들고 예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근데 웬만한 각성제로는 이게 되지 않으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마약 중독이 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게 물론 이제 모르는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게 말이 되냐 그것도 핑계고 변명될 기게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병들어,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이 병든 게 아니라 사회가 병들어 있으니까 그런 청소년들도 무분별하게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닐까. 청소년 약물 중독이 뭐희로뽕을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약이 각성 효과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이 약을 먹게 한대요. 이제 약을 먹으면 어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잠도 잘안 오고 대신 이 약이 부작용이막 우울증을 낳게 만드는 강남에 쪽에서는 한때 뭐이 주사를 맞으면 이제 몸이 다이어트가 되고 뱃살이 빠지고 이 주사가 극심한 우울증을 만들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우리 사회가 그런 약물 중독 중독이라는 게 그냥 과거에 안해 이런 중독 마약 중독 딱히 정의 내리는 중독. 훨씬 다양하게 중독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많은 요인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시간 내에 어떤 것을 꼭뭐 빨리 뭔가를 변화를 빨리 해야 되고 누군가가 변화한 누군가가 세상에 보여지면은 내가 그렇게 못 따라가면 도태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럼 그걸 이제 극복하는 방법을 쉽게 말해서 먼저 찾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약물, 사회가 이 변화를 그렇게 주지 않겠다 생각되고 스스로들도 그 변화는 하고 싶지만 인내는 너무 약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빨리 변화해야 되니까 약물에 의존하고. 그럼 이제 약물에 의존했기 때문에 약물을 또 의존하지 않으면 원래로 돌아갈 거고. 그럼 또 약물에 의존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결국은 중독에, 청소년까지도 중독에 어떤 흐름으로 많이 가게 된요인어전 생각이 드는데 첫째 이것도 역시 맞아요. 청소년이 자기 수술 옛날에 뭐~ 본드를 하거나 뭐~ 부탄가스라거나. 부탄가스를 하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수준이 아니고 매우 정상적인 가정 그런데 목적이 각성해서 시험 칠때잠안 자고 밤새 공부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목적에 의해서 부모나 어른에 의해서 청소년이 약물에 중독이 되고 또 이제 그런 사회적 흐름에 의해 신체의 변화 이런 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또 어른 스, 자기 스스로가 약물에 의존하려고 가게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런 중독은 하나의 사회적 분위기 지금의 제가 말씀드린 분위기에 우리 사회가 흐르다 보니까 이걸 할수 있는 여건만 되면 해버린다는 거 그래서 어른이 첫 번째 문제 그래서 청소년의 중독의 문제는 어른이 진짜 어른이 너무 큰 문제다. 중독 문제는 사회가 백, 무조건 뛰어들어야 됩니다. 중독 문제는 사회가 뛰어들지 않으면, 이거는 개인은 얼마든지 환경이 열리면 그냥 취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중독 문제만큼은 사회적 문제로 뛰어들고, 특히 종교가, 결국은 종교는 무형적으로 사람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개개인들에게 종교인들 스스로가 중독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고 의지처를 둘수 있는 역할을 종교가 결국 해야 되는데 병이 난 뒤에 종교 해결은 매우 사회적 병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더 선제적으로 시각과 대안들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요즘에 와서 청소년 마약 얘기가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많이 저렴화됐고,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어, 또 그걸 구매하는 여러 가지 뭐 클럽이라든가 이렇게 너무 손쉽게 이렇게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저는 조금 이제 그나마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마약의 무슨 국이라고 했어 청정국 뭐 이랬지만 지금 다 이제 깨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깨졌다는 게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단순하거든요. 돈 돈이 되니까 돈이 나면 다뭐 내가 뭘 팔든 뭔 상관이 하고 그런 거 마약 그돈 파는 사람들이 금방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중독하지 마라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런 그~ 이~ 자본주의 안에서 지금 평행되고 있는 당연히 되고 있는 이 마약 거래 이것들을 사회 구조적으로 정말 아주 강력하게 다스려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복합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지금. 이게 상승이 돼가지고, 어, 지금 이제 이런 그 마약이 급척소로 청소년한테 버틴다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술중독은 이제 조금 옛날과 지금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술중독감생 기억나는 그한 분이 계신데, 망한 그 회사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추심해가지고, 이제 완전 싹 털어내는 근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업무를 맡은 거예요. 병, 은행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닭달거리는 거죠. 추심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그걸 너무 못 견뎌가지고 술을 많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중독이 된 거야. 몇 년간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이제 저 찾아왔는데 자기가 이시키는못 살겠다 해가지고 중독치료를 받고 어.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몇년치를 이제 목사가 됐는데 <laughs> 교인들 특히 목사들한테 실망을 또 엄청 받은 거,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랬더니 몇년 끊었던 중독치료 때문에 다시 술을 먹게 되는. 근데 이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중독 회복을 나서 서울에 있는 중독센터에 가서 간사일을 했어요. 그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더잘 치료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도 그 문화 에또 빠지더라. 그래서 와 이게 중독이라는 것이 한번 말하면 좀 말 말처는 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정말 중독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 사전적인 사회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문화 아이들 특히 아이들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자존감 이런 것들이 통체적으로 가야 되지. 중독된 이후에 그 치유를 하는 것은 진짜 거기 쏟는 에너지와 돈과 이거는 중독 전에 예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거를 제가 병원에서 진단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이걸 중독 현상이었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한때 게임에 엄청 빠져있을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전략형 게임 지금도 뭐 유행했고 e스포츠 유행하지만 그때 완전 초창기였거든요 그때 제가 그 게임을 거의 뭐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거의 거기 매몰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까지 그 게임에 상당히 빠져있었을 때였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되게 유효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는 뭐, 뭐였냐면 그것을 계속 주,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성찰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중독은 사실 결핍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중독이 해결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밑 빠진 독에 막물 붓기예요 아무리 내가 게임을 하더라도 내가 생, 생각했던 그런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좋지만 더큰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예. 게임이 막 더, 더 오랜 시간 해야 되고, 더 자극적인 전략을 써야 되고, 그렇게 제가 계속 계속 바뀌어 가더라고요. 거의 뭐 피폐해질 정도로. 그래서 일단, 일단은 중독의 원인이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채우기 위해서, 나의, 나의 공허함이 뭐지? 라는 것을 채우는 것이 이제, 그걸 아는 것이 제일 중요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그걸 알아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안다 할지라도, 이게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꿈을 가져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교무가 되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하면서부터 거기서 점점 멀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독 치료는 자기가 왜 중독이 됐는지 그런 자신 내면의 어떤 공허함의 원인이가 뭔가를 좀 아는 것도 중요하고 단순히 그걸 아는 것에 넘어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 그것을 심지 않으면 또 다시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거 왜냐하면 아까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쉽거든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하면 하면 되거든요.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컴퓨터 딱 켜서 그냥 하면 돼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그거와 상응하는 자신 어떤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자신만의 꿈이나 목표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끔 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중독이 뭐 프로포폴도 있고 사실은 뭐 물론 뭐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거 요즘 이제 그 미국 사회가 펜타닌인가그 약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어, 너무 보편화적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야. 많이 가고, 그금 그러니까 태국에는 마리화나가 대마초가 합법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이런 물결들이 이 동북아시아도 거의 이제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아지면 고립시켜버려요. 그렇게 하랍 여기는 그렇게 해. 우리 사회가. 그 포기 단계로 이제 안 가야 되는데 왜냐면 이러면 이제 사람을 너는 중독자니까 그럼 중독자끼리 살아 이렇게 격리하는 걸로 자꾸 대안을 찾거든요 그래서 중독 문제는 진짜 다가도가 하죠 중독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회여야지 중독된 걸 해결한다는 거는 너무 이제 백의몇 명을 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독되는 과정을 사회와 모든 사람들이 예민하게 아주 진짜잘 지켜봐야지 중독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건 이거는 너무 무모한 일이 같아요. 효율성은 너무 없고. 근데 자꾸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 그분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사람은 죽을 권리는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느님이 오라고 할 때나 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안락한 죽음을 <laughs> 존엄한 죽음을 겪은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 죽음을 미워하지 않. 사실, 부처님도 이질에 걸려 돌아가시잖아요.